초보거저라는 코너예요. 게릴라 데이트인지 알았어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늦지 않았어요. 나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잘해요. 여기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서 신준호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지금부터 조정석의 스타 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짠, 짠, 짠. 볼수록 매력적인 이 남자 조정석 씨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다라는 자습. 얘기가 자습.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 납득이. 위작에서 정말 잘했어요. 받으셨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제가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영화를 찍고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상까지 받으니까 너무 저한테는 진짜 너무 행복했었어요. 요즘 드라마 촬영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처음으로 주연을 맡아서 하는 드라마인지라 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실감하세요, 인기? 사실 식당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서비스가 음료수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아예 그냥 어떤 엄청난 메뉴로 국민 여동생을 상대 배우 역으로 만나셨잖아요. 정말 귀여운 덩어리죠. 약간 핍박을 좀 많이 받았죠. 누구에게? 주위 남성, 예, 문 남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고요. 그리고 도둑놈이다. 네가 어떻게 우리의 아이유와 뭐 이런 식의 그런 발언들을 많이 들었죠. 영화 데뷔 전 뮤지컬계에선 실력 있는 배우로 인정받은 바 있는 조정석 씨. 뮤지컬에서는 벌써 주연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셨고 영화 쪽에서는 신인으로 조연으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속상도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저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조연만, 난 무조건 주연만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6, 7살 때예요. 그때 일요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 옷 입고 엄마 앞에서 마이클 잭슨 춤추고 문워크하고 예, 막 학창 시절 때 무슨 이제 극기 훈련이나 네. 출연회나 수학여행 나가야죠, 갔을 때 많이 학교 축제 때 그럴 때 이제 꼭 춤을 췄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죠. 마이클 잭슨 춤을 그렇게 잘 추신다고.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그럼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던 문워크라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할 때 되게 부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마 힐 때문에 제가 이 얘기 왜 지금 자꾸 하는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귀여워요. 왕년에 춤꾼으로 이름 좀 날렸다는 조정석 씨 문워크.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와, 스텝이 예사롭지 않죠? 이렇게 가는 멋졌습니다. 우와.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잘하네요. 잘해요. 그래서 매력적인 조정석 씨의 이상형을 알아봤습니다. 잘해요. 아, 이거 참. 윤지도 있네. 근데 신분이 있는 분들 계시는 건 이건 반칙 아닌가요? 대한민국 대표 여스타들 중 4강전에 이 네 분들이 올랐는데요. 진짜 힘든데요? 저 윤지 씨. 아, 친하구나, 이윤지 씨랑. 죄송해요. 아유 씨랑.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어떡하지? 진짜? 아, 그래도 윤지가 최종 아이유 씨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윤지 씨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 윤지 씨 이해하죠? 웃고 계시니까 이해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 오빠가 왜 자기 나를 뽑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왕관을 썼구나. 난 이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저는 제가 좋았어요. 뭔가 조금 더 느낄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구나. 너는 괜찮은 놈이야. 그리고 아이들을 잘 행복하게 해주고 와이프도 잘 챙기고 알았지? 믿어. 10년 후 정서가 믿을 수 있는 배우 조정석 씨였습니다.